전차하고 직진하는 네. 차하고 좀 전과 상황이 비슷한데요. 네, 신호등이 직진 신호죠. 네. 네. 거의 같은 상황인데요. 비보 좌회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한 경우에는 신호 위반은 아니에요. 신호 위반은 아니에요. 비보니까. 네, 비보 좌회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비보 좌회전일 때 사고 났으면은 신호 위반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법이 바뀌어 갖고 신호 위반으로 처리는 되지는 않습니다. 저 사건은 이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가 위험하게 좌회전을 했네요. 예. 그 상대 측에서는 8:2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8:2요? 네. 아, 저기 왜 8:2죠? 이미 먼저 좌회전해 들어오는 차를 내가 양보해 주지 않고 가서 들이받았을 때 그때는 8:2나 9:1이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저거는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편 차가 네. 그냥 같이 들어와요. 예. 저거는 아. 100:0이죠. 100:0이죠. 없는 상황이에요. 예. 네, 경기도 용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는 상황인데 이번엔 동시에 좌회전에서 들어왔어요. 네, 저희가 아마 1차로 2차로 같이 좌회전이 그럼요. 되는 경우가 좌회전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왼쪽이 먼저 가고 나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같이 가는 거지 같이. 아 동시에 이렇게 돌고 자신의 네. 차로를 따라서 돌고 그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죠. 그때 상대편 차가 남의 자리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네. 바로 옆에 있던 차가 갑자기 급차선 변경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네. 볼 땐 정지선 이후에는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차선이 없더라도 내가 가야 될 때가 정해져 있다니까. 지각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나의 자리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저거. 네. 못 피하죠? 네. 못 피하면 100:0입니다. 장기현 아나운서 많이 배우시네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신호등 있을 때는 신호등의 표시대로만 가면 되죠. 근데 신호등 없는 데서는 서로 먼저 가려다 보면 사고가 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사고가 나죠. 우선 넓은 길하고 좁은 길 어디가 우선권 있을까요? 넓은 길? 넓은 길? 당연하죠. 자, 직진과 좌회전 어느 게 우선일까요? 직진.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차가 들어와서 가고 있으면 나중에 온 차는 어떻게 될까요? 멈춰 서야 되겠죠. 양보해 줘야 되겠죠.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요거만 지키시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는 안 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고 난 경우에요, 이런 과실비율 때문에 속상하시다면 저희에게 의뢰해 주세요. 그렇죠.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철 변호사의 몇 대 몇. 시원하네요. 이제는 이혼도 원스톱 시대, 이혼 플래너를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네요. 그런 게 있어요? 야, 일본에서는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이혼식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친지분들을 초대해서 부부가 함께 결혼 반지를 부수면 이혼식이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만 이혼 부부가 11만 4,300여 쌍에 달하며 이혼 서류 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율이 증가하며 새로운 이혼 트렌드인 이혼 플래너가 등장했습니다. 이혼 전 심리 상담부터 이혼 서류 작성,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위한 창업과 일자리 알선, 재혼까지 도움을 주는 이혼 플래너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주부, 도움을 받고자 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심리 상담사와 세 번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혹시 이혼하고 싶으시나 이혼도 안 되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라도 제가 하지 않을까? 심리 상담을 마친 후에는 협의 이혼 확인 신청서부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까지 이혼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들을 대행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양육권과 재산 분할과 같은 예민한 사항에서는 중재에 나서서 합의점을 이끌어내거나 의뢰자에게 유리한 증빙 서류 준비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 이혼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에 앞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법원까지 동행해 주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가 하면 창업 지원 시 10에서 20% 보증금 할인 혜택도 제공을 해 줍니다. 이혼 후에
살아나는 방법들, 심리적인 치유 방법들, 자녀들 교육 방법들, 그리고 또한 재혼까지 전반적으로 컨설팅.